그 작품 안에 대사에도 있듯이 시간은 곧 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또 이 돈을 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시간을 사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유독 좀 약간 했던 게 준현 씨? 준현 씨가 좀 눈이 좀 많이 아프다고는 했었어요. 이게 계속 뜨고 있는 게 눈이 작아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. 有一档神存影集上线，刘俊烈、陈雨希主演的韩剧《The H Show》描述八个人被困在八层楼的建筑物内，展开一场考验人性的游戏。参与时间越长，奖金就累积越多，但代价却比想象中的大。 시간을 택할 것 같아요. 왜냐면 돈은 시간만 있다면 돈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고, 그리고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보니까 더 갖고 싶습니다. 네, 저도 당연히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. 뭐 그 작품 안에 대사에도 있듯이 시간은 곧 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또 이 돈을 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시간을 사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. 제가 배역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는 출발은 제 안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3층과 많은 부분이 다르지만 뭐 그중 좀 비슷한 지점들은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들, 좀 모두가 좀 불편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들, 뭔가 보통의 선택들, 원하지 않은 선택들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물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고 또 누구보다도 엉뚱한 선택을 할 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3층의 성격이 좀 비슷하지 않나. 네, 뭔가 이성적으로 좀 판단하려고 하고 뭔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반년보다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했어요. 한 10개월 정도 촬영을 하겠는데, 네, 거의 1년에 가까운 촬영을 하면서 제한된 공간 안에서 연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저는 마지막 촬영날 쾌제를 불렀습니다. 이제는 이 공간을 벗어날 수 있구나, 뭔가 탈출의 그런 어떤 쾌감이랄까요?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저는 좀 우희 씨랑 반대인 것 같은데, 저는 세트 촬영이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모든 게 다 통제된 상황 속에서 배우들이 연기만 하면 되는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에 좀 뭔가 편안한 일터 같은 느낌이 있었고, 물론 야외에서 촬영할 때 어떤 그 새로운 느낌도 있지만 그 익숙함에서 오는 어떤 반복되는 작업들 속에서 오는 또 다른 재미가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좀 많이 느꼈고, 그래서 다음 작품은 좀 세트가 많은 작품을 하고 싶습니다. 저는 당연히 8층을 그대로 고수하려고 하지 않을까요? 저는 7층 하고 싶습니다. 늘 반장보다는 부반장이 좀 좋은 것 같고요. 좀 이렇게 뭐 좀 짐을 좀 덜어내고 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좀 필요한 것 같고, 그런 의미에서 뭐 제가 리더가 되기에는 참 좀 부담이 있어서 저는 7층? 네. 일단은 그 장면이 원작에, 그러니까 원작 웹툰에 있는 장면이에요. 하지만 누가 봐도, 뭐 제가 작가님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저도 시그태 오렌지가 생각이 났고, 그거를 나중에 확인을 했을 때 컷 연기이기 때문에 보실 때는 뭐 이게 긴 것 같지만 사실은 뭐 길어봐야 뭐 30초? 뭐 이 정도의 시간 동안 한 거여서 뭐 안전하게는 했던 것 같아요. 유독 좀 약간 했던 게 준현 씨? 준현 씨가 좀 눈이 좀 많이 아프다고는 했었어요. 이게 계속 뜨고 있는 게 눈이 작아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.